2분기가 고등학교 와서 지각하세요? 지각을 빼놓으면 학교 다닐 의미가 없죠. 지각 밥 먹기 전에 예? 그렇다. 응? 그렇다. 이렇게. 맛있어. 잘하셨습니다. 네. 어떻게 잘하셨어요? 약간. 커니. 95.83. 뭐 뒤에서 내가 하는지 않게. 되게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보여서 선생님으로서 되게 자랑스럽고 기쁘고 그렇습니다. 생각하신 게 있어요? 있죠. 어떤 거요? 아그들아 내가 있다. 아그들은 내가 있다. 어디 조직사가 하냐? 청사했다 조직사 하나. 좋은 자리 찾아내면 사람들 막 많이 올 거 같아. 일찍 가서 일찍 뭐 자리 삼을 해야지. 어릴 때부터 뭐 자리 삼한 게 뭔 소리니까. 잘 삼아 안 뺏긴? 내일 뺏겨! 뺏기면 안 되지 그건. 뺏지! 생각 나셨어요? 뭐 간단하죠. 뭐 인생 선배 정재화가 학교 선배님들 수능 대박 지원합니다. 나이에 맞게 써야지. 16 같으면 선배님 화이팅! 딸랑딸랑 하겠는데 이건 뭐 나이가 있다면 우리 제발 학교 왜 걸리고 어? 운동만 시험하는 거 아니었지? 제발 너 한 번만 한 번 이게 사람 있는가? 응. 아 이게 똥이네 그럼. 네? 변. 변이면 똥 아니 똥. 사람인 변. 나 이렇게 똥망 해놓고 김 뭐랑뭐랑 하면 이게 사람 아니야 똥. 똥 사람 아니야. 4등. 오! 4등? 반에서? 예. 어머. 기말고사가 1학기 기말고사 8등. 어머 진짜. 아 진짜는. 그거에 전화해놓고 그 얘기는 안 해. 그런 얘기는. 잘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냥 학교라도 예, 잘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공부까지 잘하니까 금상첨화죠. 예. 제가 누군지 알겠죠? 예! 제가 추억이란 게 학생이란 친구 6년 시절이 없었어. 다시 이 생활을 할 때, 학생 생활을 할 때 인생 최고의 보람을 느꼈지. 왜? 학생이란 친구는 내 일생의 생활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야. 내 인생의 정규 과정이 없었어.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는 나 같은 인생 길을 걷지 말고 최대한 정규 과정 대학교, 대학원까지 다 마치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. 후배님들.